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주제는 전기 기초 이용 중에서 여섯 번째, 전선에서 생기는 전기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자, 요 내용은요, 제가 지금 요 기초 용어 시간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나중에 본 수업할 때, 여러분이 전력과학 때, 제 수업 때 전력과학에서 또 다시 한번 배울 거야. 그러니까 미리 배워두면 그때 전력과학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야, 아마. 자, 우리가 회로 공부할 때 보면은 저항이란 거 배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덕턴스 배우고, 그다음에 커패시턴스, 정량 실한 것도 배우거든요. 그럼 그런 소자를 왜 배우냐면 전선에서는 반드시 그런 소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전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선이죠. 그다음에 얘가 대지야,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땅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전선이 지금 송전철탑 통해서 철탑을 통해서 전선이 이렇게 설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전선에 전류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 봤던 거잖아. 모든 전선 내부에는 내부 고유저항이 있다. 따라서 이 전류가 흐르면서 어떤 안에 불순물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받는 요소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항 표시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항은 R, 옴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선에는 저항뿐만 아니고, 전류 흐르면 여기서 자속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자속이란 것도 전류 흐름을 갖다 방해해. 그래서 염두에 나중에 회로 이론 때나 전자과학 때 배우겠지만은, 이 자속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인덕턴스란 거야. 즉, 우리가 코일 형태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덕턴스는 L의 헨리다. 요 인덕턴스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단위 갖다 헨리 쓰는 거죠. 자, 일단은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소자, 그게 뭐가 있냐면 저항과 우리가 인덕턴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과 인덕턴스가 없는 전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요두 가지만 있느냐? 사실 전류란 것은 전선 통해서만 흐르게 되는데 아주 미소한 전류는요, 외부로 이렇게 새어나가. 이런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설 전류라고 그래요. 누설 전류. 근데 사실 요 전류란 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누설되는 전류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누설 전류가 흐르는 통로,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덕턴스라고 그래요. 컨덕턴스. 그러면 저항이란 것은 전류 흐름을 막는 거고, 지, 우리가 요 지라는 게 뭐냐면, 지라는 게 바로 컨덕턴스예요. 컨덕턴스. 컨덕턴스도 영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 거죠. 읽은 거예요. 그죠? 예, 컨덕턴스. 그러면 컨덕턴스는 뭐냐면, 이렇게 전류가 누설되는 통로가 있는 회로야. 그러면 저항은 전류 흐름을 막지만, 이 컨덕턴스란 건 전류 흐름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항과 컨덕턴스는 반대견입니다. 저항은 전류 흐름을 막는 거고, 컨덕턴스는 전류 흐름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단위 자체도 옴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오메가를 갖다 거꾸로 뒤집은 형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모라고 그러고, 모. 즉 우리가 저항은 단위가 오메가 해서 우리가 보통 옴이라고 보통 읽죠. 근데 지금 컨덕턴스는 저항의 반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자체도 옴을 갖다 오메가를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고, 읽는 것도 옴을 갖다가 반대로 읽어버려. 그럼 뭐가 돼요? 얘가 MHO에서 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읽는 거고, 요 옴을 갖다가 뒤집은 걸 갖다 우리가 거꾸로 읽어서 모라고 하는 거예요. 모. 그래서 저항과 그다음에 컨덕턴스 이렇게 구분해 두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전선 있고 여기 또 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학 때 배우겠지만은 어떤 극판이 있었을 때 여기에 또 다른 극판이 있어요. 그러면 요 극판이란 게 어떤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요 극판과 극판 사이에 간격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는 어떤 적당한 유전층이 있거든요. 나중에 자기학 때 배우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극판과 극판이 있고 적당한 간격이 있으면 반드시 C라는 게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이 C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로 커패시턴스 또는 정전 용량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D분의 입시론 제로 S 단위는 우리가 페럿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 거고 자, 요 지금씩 C는 D분의 입시론 제로 S는 나중에 전자기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야, 마. 자, 따라서 전선과 대리 사이에는 극판과 극판인 회로가 동일한 회로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이렇게 C 성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량 C는 우리가 C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우리가 페럿이라고 표현하고 표시 기호는 이런 식으로 극판 두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우리가 보통 심벌 기호를 갖다 저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선에서 생기는 전기요소는 총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항도 있고 그다음에 인덕턴스 L도 있고 그다음에 컨덕턴스 G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스턴스, 즉 정령 C가 있는 거죠. 이 R, L, G, C를 갖다가 한대 묶어서 우리가 전기의 사요소 아니면 선로의 사정수 보통 이렇게 보통 부르죠. 회로에서는 전기 사요소, 전력과학 시간에는 송전선로의 사정수 보통 이렇게 보통 우리가 칭해서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요 R, L, G, C에 관련된 내용. 자, 우리가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란 건좀 약간 생소한 내용이에요. 최근에 나온 기술이야.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는 뭐냐면, 우리가 도체란 게 보통 컨덕턴스라고 그래요. 컨덕턴스. 전선, 도체, 컨덕턴스야. 컨덕턴스가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물체, 금속체. 근데 앞에 슈퍼란 거니까, 이거는 뛰어난 도체란 뜻이거든요. 해석하면.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한 게 초전도체. 초능력의 성질을 띠는 도체.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러면 초전도체는 어떤 도체냐? 우리가 일반 전선. 우리가 일반 전선은 뭘 써요? 우리가 보통 구리. 내지는 알루미늄. 근데 구리나 알루미늄 전선은 제가 앞에서 저항 설명도 했잖아요. 모든 도체는 내부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죠? 저항이 없는 도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따라서 일반적인 전선은 반드시 이 안에 불순물이 있는 거죠.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유저항, 로. 그러면 이 고유저항 때문에 전류가 방해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전선에는 뭐가 있다? 내부에 내부 저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은 R에 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저항 값이고 얘가 음도야. 근데 우리가 보통 전선의 그 저항 값은요, 온도에 따라서 틀려져. 즉,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일반 전선의 저항 값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 값이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 값이 좀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져. 즉, 이 불순물들이 자꾸 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전류를 갖다가 더 많이 방해하는 거야. 따라서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지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냉각하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초전도체는 뭐냐면 아주 획기적인 전선이야. 뭐냐면 내부 전선 내부의 저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자, 어떤 의미냐면 사실 초전도체는요. 3은 보통 온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일반 전선보다도 요 안에 불순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저항값이 더큰 거야. 그래서 평상시 때는 저항값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초전도체는 일반 전선보다도 평상시 저항값은 더 커요.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일반 전선의 저항값보다 초전도 저항값은 크죠. 그죠? 그러면 이 초전도체 이 상태에서는 초전도 전선은 그 좋은 전선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초전도 전선을 외부에서 차갑게 냉각을 시켜. 상당히 낮은 온도까지 냉각을 시켜버려요. 그 냉각 매체가 뭘 쓰냐면 질소 같은 것들. 액체 질소로 냉각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냉매로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초전도는 참 희한한 현상이 생겨요. 이 지금 불순물들이 내부 저항이 막 불규칙하게 배열됐다가 이 초전도체 갖다가 외부에서 질소로 냉각을 시켜버리면 이 불순물 배열이, 분자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싹 한쪽으로 몰려버려. 즉,
요 중심은 싹 비워놓고 전선 표면 쪽으로 전부 다 몰려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류가 그만큼 흐르기 쉬워지겠죠. 이 내부 고유저항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가 그냥 순탄하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초전원처럼 내부의 저항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냉각을 시키면은 온도가 점점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저항이 컸다가 쫙 직선적으로 쫙 어떤 일정한 저항을 가졌다가 어느 온도 이하로 냉각을 시켜버리면 얘가 초전도체처럼 되면서 이렇게 분자 배열이 한쪽으로 싹 바뀌면서 얘가 순간적으로 내부 저항이 0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즉, 이 영역은 이 온도 영역에서는 저항값이 거의 0이 돼 버리는 거죠. 0에 근접해 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초전도체란 말이에요. 그럼 초전도체란 건 뭐냐면 전선에서는 반드시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내부 저항이 없을 수가 없는데 초전도체는 내부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물질을 써서 강하게 냉각을 시켜버리면 내부 저항이 완전히 소멸되더라. 그게 바로 초전도체야. 그러니까 초전도체라는 것은 내부 저항이 없는 신도체, 새로운 도체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을 배웠으니까 이번에 인덕턴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염두에 나중에 회로나 전자기학 때 인덕턴스 표시 기호는 심벌 기호는 이렇게 코일 형태로 이 자속이 막 생긴다 이런 연상에서 이런 기호를 쓰는 거고 우리가 인덕턴스는 L이라고 하고 단위는 헨리, 예, 헨리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인덕턴스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염두에 회로 때 배우겠지만은 요 인덕턴스라는 게또 전류 흐름을 방해해. 전류를 방해해요. 그 다음에 요 인덕턴스 성질 어떤 성질이냐면 이 인덕턴스 때문에 회로에 가한 전압보다 이 인덕턴스에 통과한 전류는요, 항상 늦은 전류가 흘러. 즉, 무슨 얘기냐면, 전압을 0도에서 전압을 갖다 이렇게 교류전압을 걸었을 때, 전압을 걸었을 때, 이때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늦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늦게 흐른다 이거지. 따라서 인덕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인간 전압보다 항상 늦게 흐르는 작용을 한다. 이거는 제가 회로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회로에 가한 전압보다 90도 늦은 전류가 흐른다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덕턴스는 지상 소재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상이라는 게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늦은 상태. 이게 지상의 정의예요. 자, 이것도 기초 개념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량 C라는 게 있죠. C. 자, C는 뭐냐면 우리가 심벌 기호는 이렇게 극판 이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C는 C라고 정량 C는 이렇게 C라고 표시하고 단위가 패럿, 요 F가 패럿의 약자예요. 단위가. 자, 그러면 정량 C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전하를 갖다 축적시켜. 우리가 앞에서 전하량, 전하 배웠잖아요. 즉, 우리가 콘덴서라는 것은 즉, 정량 C라는 것은 극판과 극판 사이에 요 내부에 전기를 갖다가 전하량을 축적시킨다. 충전시킨다. 즉, 콘덴서 하는 역할, 정량 C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극판과 극판 사이에 전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정량 C라는 것은 좀 전에 배웠던 인덕턴스 반대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회로에 가한 전압보다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90도 빠른 전류가 흐른다. 즉, 진상 소자.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게 바로 진상이란 용어예요, 진상. 진상의 정의는 회로에 가한 전압보다 이 콘덴서의 소자에 흐른 전류가 항상 위상이 90도 빠른 전류가 흐른다. 이거 딱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전압을 갖다가 이렇게 인가했을 때, 이 콘덴서에 흐른 전류는 90도 빠르게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진상의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콘덴스와 콘덕턴스 참. 자, 콘덕턴스는 표시 기호는, 심벌은 저항하고 똑같이 표시해. 근데 콘덕턴스는 건 저항하고 반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저항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만, 콘덕턴스는 전류 흐름을 도와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자, 콘덕턴스 기호는 G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우리가 오메가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 뭐라고 읽는 거죠. 자,
컨덕턴스는 전류 흐름을 도와준다. 얘가 누설적으로 통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호로서는 우리가 G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거고, 컨덕터는 저항의 흐름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니까, 컨덕턴스하고 저항하고는 무슨 관계? 서로 반비례 갖는다. 즉, 여러분들이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다. 이것도 알아두면 여러분들 이제 본론, 본 수업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단위는요? 단위는 아까 제가 옴을 거꾸로 읽어서 뭐라고 보통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옴의 가를 갖다가 뒤집어서 표현하는 형태.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작용하는 네 가지 소자들, 그게 뭐였어요? R 있고, 그다음에 인덕턴스 L 있고, 그다음에 컨덕턴스 G가 있고, 정력 C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요 회로의 사 정수는 나중에 전력공학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회로 시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총 6강을 통해서, 6강 통해서 제가 전반적인 전기공부할 때 가장 필수적인 전기 기초에 대한 용어들, 그죠?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전반을 설명해 드렸을 거야. 물론,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용어 말고도 여러 가지 용어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용어 자체를 갖다 공부하는데도 수십 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전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용어들, 제가 선별해서 총 강의 수 6강에서 제가 짤막하게나마 좀 여러분들한테 전기 기초 용어를 갖다가 좀 쉽게 좀 친숙하게 다가오게 해서 제가 수업을 갖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전기 기초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익히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 수업 들을 때는 조금 약간 생소한 게 조금 완화가 되고 좀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수업 때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기 기초 용어 수업 시간은 제가 이상으로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수업 때 전개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기초 수업을 갖다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